자,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굉장히 대단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. 바로 짜라란. 와,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? 여기 아쿠아 마스터 알테미아, 이거는 브라인 시림프 에그인데 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이 브라인 시림프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. 뭐 여기 보시면 뭐 pH 8에서 9 정도 맞춰주고 1리터에 2.5g을 넣으라고 하고 뭐 28에서 30도로 맞춰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써 있어요. 뭐 이거를 수확한 후에 이렇게 물에 헹구래요.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온 건데 이 안에 알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. 자,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. 여기 안에 추측하는 건데 제 생각에 한 10억에서 한 100억 마리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픈해볼게요. 뾰로롱. 우와. 우와. 오, 뭐야? 아, 봉투에 담겨져 있네? 뭐야, 이거 잘못하면 터지는 거 아니야? 터지면 대참사. 와, 냄새. 짜잔. 이게 다 브라인 시림프 알입니다. 와, 대박이죠? 자, 보통 브라인 시림프 알은요 물에 넣으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금방 부활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 1억 마리를 길러보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. 제가 사실은 핀셋으로 알을 집어서 한 10개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핀셋으로 뭐 집기도 힘들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만 여기 위에 여기 부분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제 생각엔 1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이제 콩돌이라고 하는 거고요. 에어호수, 공기를 넣어주는 기계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램수를 재야 되는데 사실 그램수 재는 거는 제 적성에 맞지 않고요. 어느 정도 제가 적당히 넣을게요. 여기다가 이제 해처리를 만들 건데 해처리 부화장을 만들 겁니다. 페트병으로 만들면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거든요. 그래서 염분을 좀 어느 정도 넣어줘야 굉장히 부화를 잘합니다. 바로 해처리 부화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셨죠 여러분들,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이 부화장인 이 해처리를 만들었는데요. 이 콩돌이 이제 산소를 불어넣어 주고 계속 순환을 시켜 주면서 브라인 시림프가 안에서 뺑뺑 돌 겁니다. 부화를 촉진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요. 현재 온도는 24도인데 27도에서 28도까지 올려주면 더 부화가 더 쉽습니다. 이 친구들을 제가 열심히 키워서 우피나 다른 친구들한테 먹이를 줄 예정인데 우선은 확실한 거는 사료를 이런 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클로렐라라고 하고요. 여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. 동물성 플랑크톤도 주기적으로 넣어주면 성장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. 이건 참고로 우리 신비한 물 우리 할아버님한테 제가 그때 구매해온 클로렐라예요. 자, 이거는 와, 이것만 해도 진짜 와 진짜 많죠 여러분들. 1억 마리도 아니고 10억 마리도 아니고 그냥 이거 100억만 마리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정도로 많습니다. 이거는 한 스푼만 뜬 거예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. 이거를 어느 정도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.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한 1억 마리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다 우선 하나 1차적으로 털어 넣고요. 짠물입니다. 자, 오야야 코코아 타지는 것 좀 굉장히 많아졌어요. 지금 현재로서는 가라앉지는 않지만 좀 시간 지나면 가라앉을 거예요. 오. 오, 오, 가라앉는다, 가라앉는다. 와, 좋아요, 좋아요. 에어호스에 이제 전원을 켜고 이거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내면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이 브라인 시림프들이 부활을 할 거고. 그 이후부터 프로레나를 먹이면서 사육을 할 겁니다. 보통 얘네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보통 한 마리가 80에서 150마리의 산란을 브라인 시림프가 살아 생전에 8번에서 10번을 산란한다고 하니까 대략 한 1000마리 정도, 한 마리가 1000마리 정도 부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지금 이 해처리에서 자그만하게 이제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을 굉장히 큰 수조에 옮겨서 대량으로 한번 키워볼 예정이에요. 번식도 많이 해보고. 우선 에어호스 온!
야. 자, 이렇게 넣으면은 딱 좋아요. 계속 순환이 될 거예요. 야. 이렇게 되고 있어요. 1탄은 우선 해처리를 만드는 영상이고요. 2탄으로는 이 친구들이 부활을 해서 제가 키우는 영상인데 그거는 이제 스튜디오로 옮겨가지고 대량으로 키우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